내가 틈틈이 말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무슨 생각을 하는지만이라도 조금 알고 있으면, 지금은 그냥 거의 추측해서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,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고, 뭐가 필요한지는 늘상 얘기하지. 지가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. 지니 램프에 지니 같이 그냥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다 소환할 수 있는.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. 그렇게 따지면 그냥 뭐 나와 뚝딱 이러면 다 나오고. 도깨비 방망이 갖고 다음번에 하는 준비하는 캠페인은 그 무라도 남길이에서 같이 만났던 양창모 그 왕진 선생님이 거처하시는 어르신들 댁이 턱 옛날 집들이라 턱도 되게 높고 미끄러질 만한 상황들 환경이 너무 많아서 뭐라도 남길이 하셨던 나오셨던 분들 인터뷰들 하고 그걸 담아서 우리가 책을 내고 그걸 파는 수익금으로 어르신들 댁에 잡고 다니실 수 있는 손잡이나 너무 높은 턱 같은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공사를 해드리고 해서 그 캠페인을 지금 가장 앞선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뭐 여러 가지 캠페인들은 되게 많은데, 그런 것들은 또 차차 보여드리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준비 중입니다.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하는 순간도 행복해요. 저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이렇게 많이 막 기분이 업앤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, 작은 거, 큰 거를 떠나서 지금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. 행복이요? 일상적인 것? 그냥 가장 일상을 잘 누리면서 살수 있는 거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하루하루 그냥 잘 사는 거.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. 행복이 가득한 집 독자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배우 김남길이었습니다.